지금 시민들이 바스티유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. 반란이라도 일으켰다는 거니? 이것은 혁명입니다. Mr. Revolution, boom! 이제부터 진짜 혁명이 시작된 거죠.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거죠. 프랑스 혁명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원이 될 수 있는 거고요. 사상의 자유, 출판의 자유, 인민주권의 원칙, 이런 원칙들을 제시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정말 혁명을 통해서 많은 걸 얻었나? 지금 세상이 달라진 게 뭐 있어요? 여전히 부자들은 부자고 우리는 가난뱅인데 돈의 신분제가 다시 나타난 거 아니야? 그 혁명이 제시했던 과제,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.